삼겹살이 땡기네. 저녁에 삼겹살 오케이? 아 맞다. 오늘 저녁 약속이 뜨지. 그럼 삼겹살은 다음 기회에. 혼자 먹기 뭐하니까. 맛난 거 많이 먹고 오세요. 늦는다더니? 삼겹살. 역시 삼겹살은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맛. 다양한 걸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이번에 돼지고기를 말아서 먹어보자. 말아서? 삼겹살 말이 이런 거 많이 봤는데. 그런 거 아니야. 그런 거는 돼지고기로 마는 거잖아. 돼지고기를 마는 거야. 김치전을 부쳐서 거기에 돼지고기를 넣어서 말을 거야. 아 오늘 형이 아까 안전빵으로 가시네. 시청자분들이 좀 맛있어 보이는 거를 그러니까 분명히 맛있는데 맛있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야. 참 맛있는데 설득이 안 되더라고. 설명할 방법이 없네. 그런 느낌이었잖아. 근데 차로 어 왔다. 벌써 온 거야? 아유 안녕하세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세상 참 편해졌어 이제. 어 양배추 끝. 이제 시작해볼까? 양배추를 채를 썰어줘. 어 알겠어요. 제가 연습을 했죠. 아 그래? 필러 어딨지? 필러 이거? 이거 아, 너무 작은데? 돼요. 이게 제가 해보니까 양배추를 필러로 하면 채 썰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. 맞아. 저 같은 초보자들도. 맞아.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볼래? 오 이게 한 400배 난대요. 왜 필러로 저를 연습을 시켰죠 이거? 아 이거 속 시원하다. 여기다 담가놔줘 일단은. 이거요. 자 이거 다 개줬고. 우리 이거 PPL 아니죠? 이거 아니에요. 아 여기 약간 나는 이거 개발하시는 분들이 요런 거 요거를 좀 작은 사이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같이 넣으면은 와 이거 개발한 사람들도 와 씨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더 바라네. 거의 그거는 떠맥을 줬는데 씹혀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해달라고. 왜냐면 이게 잘 안 섞일 때가 있거든. 어 잠깐만 덜 섞였네. 밀가루가 더 시켰어요. 그럼 그냥 김치전 바로 완성인 거예요? 끝난 거야. 어. 대단하지 않냐? 이런데도 안 해먹어? 이래도 안 해먹냐? 아까 휘퍼 원하신 분 아니에요? 와 이거 고기 미쳤다 목살. 형 얘는 안 뒤집어도 돼요? 뒤집어야지. 제가 형 잠깐만 가능해요? 컴온! 김프 컴온! 하나 둘 쫄았어. 우와. 형 고기 좀 미치지 않았어 이거? 미쳤어. 오 이거 고기가 너무 좋은데? 그지? 고기는 대충 끝났지 이제? 네.
이거 그냥 다 넣자. 넣어? 약간 깎아서 한 숟갈 정도 섞어주세요. 그러면은 끝. 그만해. 괜찮아. 아, 참. 됐어. 자, 이제 돼지고기를 썰고. 됐다. 돼지고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? 김밥처럼. 아, 얘가 그럼 김밥 김이네. 그렇지. 이제 얘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물이 나오거든. 물 좀 꼭 짜줘야 된다 대신. 왜냐면 이건 식감이야. 너무 많나? 많아. 많아? 투머치? 자, 이렇게 해서 말아. 말면 되지. 우와. 이게 지금 약간 지금 열이 있는 상황이잖아. 이 부침개가. 요 상태로 살짝 부치면 돼, 이제. 요 상태로 두고. 자, 완성됐어요. 아, 너가 한 거야? 아. 잘했다. 야, 씨. 아유, 많은 게 힘드네. 와. 자, 이제 한번 썰어볼까? 찌리릭, 찌리릭, 쿵짝짝, 쿵짝짝. 그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김치 같이 굽잖아요. 그때 돼지고기랑 김치랑 같이 있는 그 느낌, 그 냄새. 틀릴 수 없는 맛. 정답을 향한 맛이라고 봐야지. 이기는 요리. 이게 어떻게 맛이 없어. 완벽해. 전 안 먹어봤지만 응. 먹어봤어요 지금. 아, 벌써? 네. 이미 먹어본 이미 내 입이 다 알아요. 마치 정말 수라상의 대령 숙수 같은 느낌이지 않니? 와. 먹어볼까요? 나 이거 제가 꼬들 먹어도 돼요? 어, 먹어도 돼. 손으로 먹어야 돼? 이런 거. 그래가지고. 아, 근데 맛있다. 왜냐면 이게. 난 그리고 나는 김밥 먹을 때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샐러드 김밥 좋아하거든. 이건 양배추가 다 했다, 솔직히. 양배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. 양배추 때문에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것 같아. 이게 중간에 막 느끼함이 없이 그냥 한번 싹 헹궈줘, 양배추가. 맞아요. 굉장히 양배추 때문이야, 이건.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설탕 한 두 꼬집 더 넣었잖아요. 그게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약간 좀 달달한 맛이 살짝 네. 좀 올라와 주니까. 나는 솔직히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양배추 할 때 좀 약간 식초를 넣을걸. 그랬었으면 정말 딱 좋았을 텐데 뭐가 좀 부족한데 신맛이 살짝 부족해, 솔직히. 김치전의 맛과 돼지고기의 맛과 양배추의 맛이 따로 놀지 않아. 맛으로만 봤을 때는 뭐 거의 완성에 가까운 맛이다?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하면 사실 별거 아닌데 좀 그럴싸해 보이잖아. 왠지 좀 이렇게 딱 나누면은 어? 신경 썼는데? 약간 이런 느낌. 하나, 둘, 셋. 오! 어? 이게 얼마만이야? 와, 쌍파이브 나왔습니다, 여러분. 아, 누가 봐도 맛있잖아, 이거는. 이거는 솔직히 그래, 약간 좀 이거는 누가 봐도 맛있는 재료를 섞어서 만든 거니까 사실 그렇긴 한데 그러기에도 너무 맛있어요. 솔직히 드라마는 없어. 드라마틱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거는 꼭 해볼 만한 요리예요, 진짜로. 아, 이거는 좀 맛있었어.